자, 전주국제영화제 이창동 감독 특별전, 우리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의 감독, 이창동 감독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문성근 선배님이 다녀가셨는데 귀가 안 간지러우셨는지요? 예, 어쨌든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동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이렇게 관객과 직접 만나는 그런 정상적인 영화제, 그런 축제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축하의 자리에 또 여지없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 이창동 감독님께 전주국제영화제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전주국제영화제는 다른 어떤 국제영화제보다도 새로움과 실험정신, 도전의 식이 넘치는 젊음의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겹고 친근한 영화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또 특별전이 마련되는데 이창동 보이지 않는 것의 진실, 네. 알고 계시죠? 예예. 예. 벌써부터 뭐 관객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어떠세요? 감회가 좀 새로우시지 않으신가요? 네, 국내 영화제에서는 이제 특별전을 이제 처음 열리게 된 것이어서 저로서도 뭐 뜻깊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제 작품들이 4K 리마스터링 작업을 해가지고 그 필름으로 처음 상영할 때보다 어쩌면 더 깨끗한 화질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 그러면 정말 새롭게 또 영화를 다시 보는 느낌이 들겠어요. 네, 네, 기대됩니다. 아니, 일단 우리 신작 단편이죠. 심장 소리가 또 첫 선을 보이게 됐잖아요. 네. 네, 이 작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8분짜리 단편 영화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우울증을 주제로 의뢰해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우울증을 주제로 하고는 있지만 영화 자체는 뭐랄까요,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영화를 기대해도, 그런 점에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목부터가 벌써 심장이 다림박질 칩니다. 네, 네. 방금 우리 문성훈 선배님께서 그 멋진 생각과 감각으로 더 작품을 많이 하라고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다음 작품을 위해서 지금 저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예. 준비하고 있고요. 저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과 만나 영화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창동 감독님이었습니다. 특별전에서 여러분들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